지금 우리가 일연성 그 서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일연성 서문의 그 대목의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두 가지로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는 첫째는 읽고 쓰는 공부고, 이제 두 번째는 생각으로 궁글리는 공부다. 이 두 가지 공부를 이제 병행을 해야지 우리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그런 그 공부를 이제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요, 그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그 읽고 쓰는 공부하고 생각하는 공부, 이 두 가지가 이제 짝이 딱 돼가지고, 이 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한편적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혜가 그 잘못 열리게 그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공부도 하면서 또 두루 이제 그 독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책들을 읽어 나가고 하는 공부를 이제 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강조 말씀을 그 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충을 하고 오늘 그 진도를 나갔는데요. 공자님이 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학은 이제 이게 저 배울 학자인데 이것을 그 읽는 공부입니다. 독서하는 공부요. 그 읽기만 하고요. 불사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면 강이 된다. 이 강자는 뭔 강자인가 하면 언덕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뭔가 하면요. 책만 읽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 고루해진다. 이렇게 그 세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이제 읽기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읽기만 하면은 박식해지기는 한다 이 말이죠. 박식해지긴 하겠죠.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생각 궁궐려 나가야 돼요. 이것이요. 그 읽은 만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이게 언덕에 부닥쳐지는 것이거든요. 언덕에 딱 부닥쳐지면은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배운 읽은 것을요, 생각을 통해서 더 진보하고 진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고루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생각들 그 사람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궁글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언덕에 부닥쳐지지 않고 진전이 돼 나간다. 그래서 생각을 진취적으로 자꾸 끌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이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그 지혜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계속 밝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루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루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이 불사즉 강이다. 이제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꼬가요. 사이 불악즉 태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을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은 열심히 많이 하는데 생각은 많이 하지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학이라 독설 안 해요. 생각만 하지. 그러면은 그 생각이 말이죠.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일정한 테두리, 우란 속에 갇히게 돼 버린다 이 말이죠. 갇히게 되기 때문에 태다. 태는 여기서 뭔가 위태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태한 쪽으로 생각을 자꾸 끌고 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편적 지혜, 보편적 지혜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하고 읽지를 않으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위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생각 많이 하면 잘못하면요. 정신병자 됩니다. 그렇죠? 생각만 하면은요. 정신병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이 불합적 태라.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위태하지 않다. 그 지혜가 위태한 쪽으로 지혜가 열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쪽으로 지혜가 열려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자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병진이에요. 병진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병진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학하고 사 이 두 가지를 공자님은 병진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학과 사 생각을 말이죠 같이 우리가 병진해야 된다. 그 병진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경전 공부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두성리 공부다. 어두성리는 생각하는 공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가 말이죠 같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만이 원만한 지혜를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짝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이 공자님 말씀이 좋아서 제가 오늘 이제 먼저 이것을 그 소개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거 이제 번호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지금 그 경전 공부를 읽고 쓰는 공부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생각으로 궁글리는 공부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그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말이나 언어로 표현하는 공부. 말이나 언어로 우리가 이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첫째는 읽고 쓰는 공부고 두 번째는 생각으로 궁거리는 공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혜를 얻어나간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에서요 지혜를 우리가 이제 얻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얻은 지혜를 말이죠. 얻은 지혜를 말이나 언어로 표현을 해내야 돼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이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대종경 성리품 25장 25장 말씀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리품 25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리라고 하는 것을 말 없는 자리로만 성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말 없는 자리로만 성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참으로 아는 사람은 두미가 없는 성리 자리가 말이죠. 두미가 없다. 두미. 이 두미는 두는 머리고요. 미는 꼬리죠.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없다 이 말이었어. 이 성리 자리는요. 그 두미가 없는 자리지만도 능히 말로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말 없는 걸로만 줄을 삼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리 공부를 우리가 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나 언어도가 이 성리 자리는요. 이런 장서면 처음 할 때 언어도단에 입정처 했죠. 그렇게 입정처 했다. 그래서 언어도가 끊어졌지만도 능히 말로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또 말로 표현을 해내야지 참으로 성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이죠.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대정경 성립품 25장에서 대종사님께서 그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이 생각으로 궁궐린 그 성리의 자리를 말 없는 것으로만 능사를 삼지 말고 그 자기가 얻은 그 지혜를 말과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밝은 지혜가 온전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대정경 성립품 22장에 보면은요, 성립품 22장에서는 삼산종사님, 삼산, 김기천, 우리 선지님요, 삼산, 일산, 이산, 삼산, 삼산. 이어는 너희 성례서라는 것을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천이 성례서라는 것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견성인가를 내시는 거예요. 견성인가를요. 그래서 성례의 자리를 말로 표현하는 그 삼산종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견성인가를 내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립 자리는요, 지혜 자리는요, 자기가 알았으면은요, 암만큼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하면은 그건 죽은 지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해가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의 선천시대의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성례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두미가 없는 자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만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런 죽은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 지혜, 산 지식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은 말로 표현을 해라. 이제 그것을 그 대종사님께서 성립하면서 지금 강조를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로 그러면은 표현하는 공부, 언어로 표현하는 공부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이나 언어로 표현하는 공부. 첫째는 뭐죠? 강연.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화예요. 이두 가지가 이것도 짝이 됩니다. 아까 지금 생각과 독서, 이것이 짝이 된다 그랬죠? 참, 그게요. 이 지금 사례 연구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서 원만한 지혜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짝을 딱딱 지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령과 회화,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알았던 지혜를 표현해라. 언어로 표현해라 하는 방법을 강령과 회화 이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해주는데, 그러면 강령은 뭐냐? 강령은요, 사례간의 어떤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키는 거예요. 사례간의 문제. 의지 해석이에요. 의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인으로 하여금 격을 갖춘 해두단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하십니다.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례 간의 문제를 줘가지고 그 주어진 문제를 의지를 해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시키는데 그냥 앉아서 해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연은요. 격을 갖춘 해두단련이다. 격을 딱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 앞에 서가지고, 대중 앞에 서서 시간 딱 정해가지고, 딱 정한 시간에 그 내용을 전체를 다 표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격을 갖춘 해두단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에 반드시 강연은 연단에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단에 서가지고 하는 것이죠. 강연은요. 그래서 이 연단에 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선진님들이
이 연단에 서는 연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강연에 대한 일화가요. 어느 선지님은 말입니다. 말씀은 앉아서는 말씀 잘하셔요. 근데 연단에 서서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느 선지님이 말이죠. 강연이 이제 걸렸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강연이 걸렸는데 연단에 서야 돼가지고 서 강연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는데 강연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밥을 굶으셨어요. 그럼 왜 밥을 안 잡수십니까? 말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이 사람아, 내일 내가 강연 아닌가? 근데 밥을 먹으면서 강연을 안 하면은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왜안 먹는가 하면은 아프다는 핑계대고 밥을 안 먹고 그 강연을 빠지기 위해서 말이죠. 아프다는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건이 두 건이 이 당시에 굶는 것은요. 지금은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한 건이 두 건이 굶는 거 괜찮아요. 맞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당대 때그 초창기 그 당시는 말입니다. 한 건이 두 건이 굶는다는 것이요. 지금 다이어트 하는 사람 한 건이 두 건이 굶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맞죠? 완전히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군인을 가가지고요. 훈련소를 마치고 군의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군의학교를 가니까는 이제 그 군의학교는 좀 병과 중에서도 좋은 병과예요. 하여간 군인 중에서는 제일 좋은 병과거든요. 그 제가 이제 또 그런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군의학교로 이제 지금 제가 간 것이거든요. 그게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다 군의학교 이제 의무병과를 받은 사람은 군의학교를 나와갖고 군의학교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의학에 대한 교육을. 근데 뭐 대학에서 뭐 지금 내가 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받을 것도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훈련 때그 몸으로 하잖아요, 훈련은요. 근데 군의학교에서는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데 몸으로 활동하면서 먹었던 그 식성이 말입니다.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밥을 배식을 하러 가면요. 이렇게 퍼갖고는 밥을 딱 풉니다. 딱 퍼갖고는요, 이것을 탁 던져요. 그 밥그릇을 퍼가지고. 퍼가지고 던질 때 잠깐만 이것을 싹 주걱으로 가지고 이렇게 걷어내고 주는 거예요. 그 주걱으로 걷어낼 때 마음에 쨍 아이고, 저거 걷어내지 말고 그냥 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절실하게 나더라니까요. 그러고는요, 군의학교의 모든 그 밥그릇이 양재기가 말입니다. 밑이 폭 튀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그 밥그릇을 받잖아요? 받아갖고 양재기를 밑구멍으로 두드려요. 나무로 두드려가지고, 그런 두드리면은 폭 들어가니까는 좀더 많이 당기라고. 그래가지고는 군의학교는 모두가 다탁 던지면은요, 이것이 뾰라라랑 팽이 돌듯이 돌아버려요. 밥그릇이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이죠. 어려운 환경과 초기 교단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굶으면서도 말이죠. 밥을 안 먹으면서도 강연을 회피하셨다.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요, 이 강연에 대해서는요, 초기 교단에서 엄청난 그 일화들이 많습니다. 일화들이 많아요. 제가 사감을 할 때, 어느 학생이 대각전에 나가갖고는요, 뭘 했는가 하면 감상담을 했어요. 감상담을 하러 갔잖아요. 가가지고 뭐 말을 몇 말을 하더만도 대각전 연상 밑으로 소로록 들어가요. 저 사람이 왜 들어갔나 싶어갖고 뒤를 가보니까 세상에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떠내냈다니까요. 이거 드러냈어요. 그 대중 앞에서요.
이 처음에 말입니다. 이게 대중 앞에 대각전에서 한 100명 착 앉았는데 서면요. 100명 돈다니까요. 이거 잘하는 분만 모이는 것 같구만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예전하고 달라져가지고요. 저 사감할 때 그랬습니다. 감상남. 한 사람이요. 연상 밑에 주저앉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격을 갖춘 해도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알던 것도요. 대중 앞에 서면은 딱 막혀버려요. 저도 말이죠. 이렇게 이제 교도들 앞에서는 설교 잘하지만도요. 어른들이나 종부사님이나 대산종사님 앞에 가면 쫄아버리갖고 못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을 갖춘 해두 단련을 통해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해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연은요, 주제를요,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력에 탈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제를, 강연은요. 여기에도 이제 엄청난 지금 이게 해두 단련의 의미가 지금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타력으로 주느냐. 이게 자력으로 자기가 선정하는 것은 자기가 잘 아는 거 자기가 선정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타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자기가 잘 아는 것이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찌를 뽑는다든지 강연한테 하면요. 그 어떤 게 걸리는가 하면요. 내가 이제 참 재수 없으면 이런 게 걸려요. 두 아내를 그늘지지 말며. 이런 게 걸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해야 돼요. 강연은요. 그게 지금은 뭐 두 아내가 뭐 하나도 없는데 두 아내가 뭐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무 상관 없는데도 타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 강연은요. 타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타력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해두 단련이에요. 그러니까는요, 해두를요, 일방적 해두에서 골고루 보편적 해두를 단련하는 방법이 강연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게요, 이게 참 대종사님 대단하십니다요. 이걸 지금 하는데. 강연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면요. 강연에서요, 조리, 강연의 방법,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리, 첫째는 조리, 강령, 두 번째는 강령이에요. 세 번째는 성음, 네 번째는 언체예요. 조리, 강령, 성음, 언체. 이것이 이제 강연에 있어서 이제 지금 딱 그 네 가지 지금 강령입니다. 이게 딱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딱. 자, 조리는 뭔가 하면요. 이게 순서예요. 질서. 질서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켜갖고 내보냈는데도요, 교무님들이 이걸 지금 잘 못해요, 사실은요. 자, 교당에서 설교하시죠? 설교 다 들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이 네 가지가 딱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총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설교합니다. 할 때 요 방법에 의해갖고 딱 합니다. 제가 사람들 좀 뭐라고,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요. 자, 순서와 질서인데, 첫째는. 이 처음에 지금 뭔가 하면요. 순서와 질서 중에 전제를 해야 돼요. 전제는 뭔가 하면요. 법문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두 아내를 그러지 말며, 그렇게 이제 됐으면은요, 그것에 대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말이죠. 경전에 나오는 법문 있잖아요. 그 경전에 나오는 법문을 아무 조건 없이 탁 던지는 거예요. 대중에게.
전제에서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사족을 붙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경전의 내용, 자기가 맡은 경전의 내용 있잖아요. 그 경전의 내용을 그냥 전제 딱 던지는 거예요. 대중에게 던져요. 자, 이게 이제 전제 딱 던져놓고 그 법문 내용을요. 원문을 그대로요. 원문. 원문을 그대로 전제 던져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전제를 던져놓고 두 번째 이제 순서가 뭔가 하면요.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한다. 이 유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전제 법문하고, 전제된 법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 먼 데서 있는 자기의 실천 경험의 내용 있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끌어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혀 관계없는 먼 데 있는 그 내용에서부터 슬슬 끌어내가지고 마지막에 유도의 마지막에 가서 뭔가 하면 전제 법문하고 딱 맞추는 거예요. 전제 법문하고 딱 맞추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재미가 있어요. 주양반이 뭔만 하려고 저런 말을 꺼내나? 이런 호기심이 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것도 말하는 것도요. 이것이요. 진짜 호기심 있게 말을 해야지. 호기심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전제된 법문하고는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부터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끌어들일 때 사람들이 느낌이 든 거, 주양반이 뭔 말 하려고 저 말을 꺼내나? 이거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중들을 딱 집중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던가요? 모르겠는데. 예? 사이드로 빠질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유도가 사실은 사이드로 빠지는 것이거든요. 저 사이드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는 전제된 법문하고 딱 마주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래야지만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양반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유도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유도의 과정이요. 유도.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는 전제 법문하고 딱 맞춰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안 돼. 제목. 제목. 제목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할 제목은 이거다.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딱 드러났죠. 그래서 전제 법문과 제목은 전제 법문을 잘 요리해가지고 제목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공한다, 이 말이죠. 전제 법문을 제목은 말이죠.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딱 던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하겠다. 자, 제목을 던지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과정입니다. 조리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전개를 해요. 전개를 한다. 전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전개해 나가는 건 이 제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1, 뭐, 2, 뭐, 3, 뭐,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전개를 쭉. 그래서 이 제목에 충실하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기타원님 사이드로 빠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이드로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한 제목에 전제된, 제목에 말이죠. 제목에 대한 전개를 시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근데 이거는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데, 이 초입 단계는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초입에서는요, 전개를요. 초입에서는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진행이 되면서 자꾸 뭔가 하면요,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단계가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전개했어요. 오늘 내가 이제 이게 지금 설교하는 방법을 지금 다 지금 이게 강연 내용의 방법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단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뭔가면요 궁극적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제가 총법에서 0분의 1 인생 그거 갖고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0분의 1 인생. 그래서 전개를 쭉 해나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문 교리는 사은사요. 수행문 교리는 삼업팔조. 그러죠? 신앙문 교리는 숙달되면 첫째 부상 사타불고 수행문 교리는 더 숙달되면 무시선 무처선. 맞죠? 그래서 이게 숙달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초입에서부터는 신앙문 교리 이걸 설명하고 해가지고 자꾸 이제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도 이게 뭔가면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수행문 교리의 궁극 궁극은 뭐냐 자기가 무아가 되는 거다. 신앙문 교리의 궁극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아니에요. 한 단 마지막 단계가 뭐냐 본공이에요. 본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아 본공 아닙니까? 우리 4대 강령의 마지막이 무아 본공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딱 던져버리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전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뭔가 하면요. 강령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강령. 세 번째, 네 번째 강령으로 딱 정리를 한다. 자기가 그날 한 말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조리입니다. 조리 아시겠죠? 아니, 교당에서 강연 하시나요? 한 번씩? 시킵니까? 아, 예. 지타님도 하셨어요? 함타우님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숙달이 돼야 된다니까. 자꾸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생각했던 것, 준비했던 내용을 다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조리입니다. 이게 조리요. 그 다음에 강령이에요. 강령은 뭔가 하면요. 이 주제에서 벗어납지.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령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강령에서는요. 그래서 강령이 분명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말 저만 그냥 말만 여러 가지로 해놓지. 이게 말이죠. 되질 않아요. 강령은요, 그 주제에 충실하는 거예요. 주제에 충실하는 것을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리 강령. 그 다음에는 성음이에요. 음성도 말입니다. 성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성음이. 이제 아 좋다고 하셔야죠. 그런 게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미기 가는 소리만 하고 또 알아듣도 못하고 또 너무 열만 내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음을 이게 중요하다. 음성을요. 적당한 음성 거기에 맞는 말이죠. 자기가 강조할 때는 강조하는 성음이 나야 되고 또 이제 조금 쉴 때는 쉬는 성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죠. 강연을 하면서 이 성음이요. 경우와 자기 내용 따라서 성음이 변하는 거예요. 맞죠? 내용 따라갖고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 따라갖고 성음이 변해지는 거예요.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성음하고 듣는 대중하고가 일체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지 말이에요. 성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면 낮출 때는 낮추고 높일 때는 높이고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서서히 끌어갈 때는 서서히 끌고 가고 이것이 성음이에요. 그럼 언체. 언체는 이게 뭔가 하면요 말의 체인데 자기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저도 이건 많아요.
이 지금 녹화 강의 해가지고요, 사람들한테다가 이게 그걸 시키잖아요. 이제 문자로 지금 시키면요. 사람들이 조금 그거를 이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쓰면은 좋은데, 내말한 그대로 다 써버린, 그다 써버린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말을 자꾸 쓰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니까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습관된 언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체를 조절해라. 그 언체를 조절하는 것은 말하는 습관, 그거를 말이죠. 조절을, 정리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강연에서 조리, 강령, 선언, 언체. 이네 가지를 우리가 잘 조합시켜가지고 격을 갖춘 해도 단련,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것이 이 강연에서 우리가 이제 단련할 해두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회화예요. 회화요. 회화는 뭔가면요,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이에요. 이거는 구속 속에서 해두 단련한다. 이제 구속 속에서 해두 단련이에요. 그 회화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화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제 주제를 자기가 선정하는 거예요. 발표 주제를. 발표 주제를요, 자기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자기가 느낀 거 있죠. 또 심신작용 처리권이나 감각감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회화 시간에는 이걸 발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요, 격을 갖춘 것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돌아 앉아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아까 그 선진님은요, 이거는 잘하셨다니까. 돌아가면서 말이죠. 앉아서 자담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잘하셨대요. 근데 내세워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것은 이제 자유 속에서 해도 딸리거든요. 그래서 자유 속에서 그러면 주제를 말이죠, 스스로가 선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표할 주제를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 알았던 내용 있죠. 자기가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들을 느낀 거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을 선정해 갖고 쭉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지적 감각을 이제 높여 나가는 방법이 이제 이 해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해화는요, 주제 선정이 자유입니다. 첫째가 주제를 자기가 자유로 선정을 해요. 주제를요. 그래서 회화는요, 이게 이제 주제를 되기 때문에요,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인데요, 해두를요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이게 회화는요. 강연은요, 해두를 넓히는 공부입니다. 해두를 넓히는. 근데 자꾸 강령만 하면은 넓어지긴 합니다. 근데 깊이가 없어지고, 회화만 하면은 이제 해두가요, 깊이는 있어져요. 자꾸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아는 분야는 자꾸 그걸 파고들어가잖아요. 그 분야로요. 그래서요, 이게요, 사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번 알고 나면은요, 알았던 것을요,
계속 그쪽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끌고 가기 때문에 헤드를 자꾸 지금 한쪽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한쪽으로만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다양한 방향에서 자기가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양한 방향에서 이제 주제가 이제 선정되는 것이 강연이고, 이제 헤드는 이제 저 회화는 이제 그 헤드를 깊이 있게 이제 해가는 이제 숙달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이 강령과 해두를요, 이것을요, 두 가지를 또 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짝으로 지금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짝으로요. 이제 어떻게 짝이 되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리만 우리가 이제 해서 이제 강연은요, 이게 구속 속에서라고 그랬죠. 이거는 자유 속에서, 자유 속에서 헤드를 이제 단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 속에서도 능히 자기가 아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 자유 속에서도 능히 자기가 아는 것을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이제 강령과 회화 이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짝으로 이제 제시해 주신 것이 이 이제 강령과 이제 회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강령은 원만한 해두고요. 이것은요, 깊이 있는 해두예요. 있는 해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겸해지게 했는데요. 만약에 회화는 안 하고 강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해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소졸해진다. 대종사님 표현입니다.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소졸해진다. 왜냐하면은요. 자꾸 이제 주제가 다른 걸로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 것만 온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안 열리나? 이런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해두가 안 열리나? 그래서 구속 속에서만 해두 단련하고 강연만 하게 되면 해두가 어떻게 되는 건 소졸해진다. 눌려요. 눌린다. 눌린 해두. 탁 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요. 그래서 소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나는 해도 단련이 안 될랑갑다 이렇게 말이죠.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강연만 하게 되면요. 근데 또 강연만은 안 하고 해도 회화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화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만해진다. 표현 멋지죠? 거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진다 이 말은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두가 거만해지면은요, 짓벌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느꼈던 바를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냐고 감탄하거든요. 이렇게 됩니까 말이죠. 아,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두가 거만해진다 그랬어요. 그 회화만 하면은 해두는 거만해진다. 강연만 하면은 해두는 소졸해진다. 눌린다 이 말이죠. 해두가 눌린다. 그래서 거만해지지도 않고 소졸해지지도 않고 할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짝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강연과 회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참 이것이 이제 지금 대종사님 자리 연구 방법에 위대한 지금 방법을 이렇게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해두도 강령과 해화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원만한 해두를 단련하도록, 변진하는 해두가 되도록 그렇게 강령과 해와의 방법을 채택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